네, 안녕하세요. 벌써 7월입니다. 예, 오늘도 빠르게 5분 만에 뇌를 즐겁게 하는 AI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기 첫 화면 보이시죠? 인트로에 나왔던 음악을 바로 이 툴을 사용해서 해본 것입니다. 괜찮지 않았나요? 2주 전에 뮤직젠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AI 음악의 발전을 조금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작곡가분들도 요즘 놀라고 있는 AI 음악의 생성 기능을 또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웨이브포머라는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프롬프트를 적어주면 음악을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는 시간을 적어 넣는 공간이 되겠죠. 제가 40초를 넣어봤는데 30초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보면 30초가 음악 만드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여기 직접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는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0초짜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 하나로 바로 생성이 됐고요. 네, 퀄리티가 좀 괜찮죠?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디오를 받을 수 있고 비디오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뭔가 길게 만들어 볼수 있는 게 유료로 오픈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쇼츠 만드는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서버는 너무 재밌어서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트라이온 디퓨전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기능 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AI 모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비용 절감에서 도움이 될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비자도 한번 입지 않고도 스타일이 본인에게 맞는지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것이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실게요.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 옷을 입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모델의 옷을 가지고 입어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현을 해줍니다. 네, 물론 이렇게 보면은 팔을 접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는 그런 결함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AI 기술이 딱 완성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희망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회 영역들이 AI 기술이 침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간 들이며 해야 했던 일들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AI의 지향점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좀더 빠르고 쉽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옷 입는 거꽤 신기하니까 관련 문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티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죠. 이번에 유니티 뮤즈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바로 이건데요. 이제 챗GPT와 같은 겁니다. 보면 실시간 컨텐츠 제작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인데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결과물을 내고 실시간 코드를 만들어주거나 캐릭터 생성하는데 특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소리는 없이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자, 이런 말로도 이렇게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죠. 캐릭터 생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재질을 바꿀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요거는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요. 유니티에서 개발한 게임 캐릭터입니다. 네, 금방 실시간으로 만들어낸 게임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생산자도 빠르게 어떤 캐릭터의 변형이나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드래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2월 중에 풀린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것이 6월 말에 대중에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공간인데요.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네, 저는 이것을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에러가 나기도 하지만 이미지 변형의 신기술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풀리면 되겠죠, 지금. 자, 대신 이걸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변형 기술을 잠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 설명한 의류 부분에 있어서 길이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포즈 변경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거나 이 기술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매번 쇼츠를 따로 제작하는 것도 많은 일이죠. 내가 만든 롱폼 영상을 매력적으로 쇼츠로 만들어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툴이 있어 소개를 드리고요. 바로 이 툴입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대기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보자마자 등록해 주시면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샘플을 보면 좋은데요. 짧게 볼게요. I'm a very busy guy. I have a flight later on.
자, 여기 이제 쇼츠 영상이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본래 영상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쇼츠 폼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죠. AI가. 이런 툴이 있으면 정말 유용하겠죠. 네, 이렇게 신기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언어 모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책을 한권 읽는 시간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